이러면서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직원들한테 뭐 나를 따라라 할줄 알았냐? 미친냐 이놈아? 직원하고 학생하고 같냐? 전혀 다르죠. 직원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절대 함부로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. 그것도 버림받아, 버림받아.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너희들은 내가 막 누르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리고 시험을 쳐야 되고 수험생들이고 전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또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던 그 어떤 사회생활에서 보여주는 또는 친구들과의 뭐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가족들한테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누르고 욕하고 막 이래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미안해요.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마음의 상처 입은 채로 합격하자. 알겠지? 그래 나중에 또 만나면 되잖아. 나중에 만나면은 수업할 때하고 전혀 다른 나를 볼수 있겠지. 회사 찾아오면 다 깜짝 놀랍니다. 내 회사 찾아오면 내 대표실에 내 혼자 있잖아. 그래, 앉아 있으면 이제 내가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됩니다. 무조건 못 들어오면 그럼 미리 예약을 시간 약속을 딱 하면 이제 직원들이 언제 시간 약속을 했다 말해. 그러면 내보고 대표님 괜찮겠어요? 이렇게 하면 그럼 괜찮다. 그때 시간 맞춰 주세요. 그러면 딱 맞추면 온다고. 오면 이제 한참 쭉 들어오면 이제 대표실 해다가 조그매. 뭐쭉 들어올 것도 없으면 한열 바짝 들어오면 조그매. 그러면 딱 들어오면 내 대표실은 좀 분리돼 있으니까 딱 들어오면 내가 수업 시간에는 막 지랄하다가 딱 앉아 있으면 아니 그러잖아. 그럼 애가 당황해가지고 교수 선생님 맞아요? 어나 맞아? 그러면 아 너무 달라서 놀랬다고. 나 원래 그렇거든. 원래 되게 부드럽거든. 알았어. 수업이나 하자.